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하이보이 최초로 남남 커플로 출연하게 된 김도윤, 정인규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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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손을 잡고 손을 이렇게 꽉 잡고 나왔네. 네. 정인규님이 옆에 계신 분이고 연하시네요? 네, 맞아요. 연상연하 커플입니다. 아, 연상연하. 보통 연상연하라고 안 그러고 형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영동생? 뭐죠? 뭐냐고요? 네. 고장이 나셨네요? 굉장히. 뭐를 네. 말을 해봐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다 너무 펀치라시고 너무 멋있으신데. 이게 다들 끝까지 질문이 안 이어가는데요? 양가 부모님에게는 인사드렸습니까? 아직 저는 말씀을 못 드렸고 이제 친구한테만 지금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방송이 되면 부모님이 알 수도 있을 텐데. 그러네. 맞아. 네.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막 친구들한테 알렸지만 그래도 또 제 여자친구한테는 말을 했거든요. 예? 아니 잠깐만요. 이거 뭔 상황이야? 여자친구가 있다고요? 네, 저는 이제 여자친구가 여사친? 아니요, 여자친구. 사랑하는 애인? 네. 애인? 네. 애인이 있다고요? 그럼 그러니까 애인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 애인, 여 애인. 이제 인규랑은 사실 이제 비즈니스 커플이고요. 아? 비즈니스 커플이고요. 비즈니스 커플? 네. 그게 뭐야? 그러니까 두 분이서는 뭐 이렇게 일을 같이 하시는 커플이시라 이거죠. 저희 드라마에서 BL을 저희가 같이 연기해서 커플로 출연했던. 그쵸? 네, 맞아요. 뭔데? 뭐라는 거야 지금? 자, 제가 주신 거 다 버리십시오. 자, 이걸로 새로 드리겠습니다. 아, 뭐야? 아, 진짜? 이것도 가짜예요? 네, 가짜입니다. 아, 뭐야? 이렇게 봐. 자, 아, 깜짝이야. 진짜야? 뭐야? 아니잖아. 아니잖아. 니네 지금 이거 방송 못 내고 부를까 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플랜 B 하는 거 아니에요? 어? 뭐라 그럼 둘이 키스해봐. 아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소개 다시 한번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재 BL 배우로 활동 중인 저는 이제 디온 크입니다. 드라마 그래요? 상에서 이제 보이 러브. 네. Picture me upon your knees, waiting for two and two for tea. Me for you and you for me. 어떤 연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 저희 네. 일단 드라마는 한 편 찍었고 이제 원래 드라마 찍으면 커플끼리 그거 하나 찍고 끝나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실제 커플처럼 활동 그룹 활동처럼 그걸 계속 이어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럼 내용이 매력적인데?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드라마 안에서의 내용이 따로 있고 저희 이제 본 캐릭터 캐릭터가 또 따로 있고 어떻게 보면 부캐네요 부캐. 그렇기도 하죠. 이번에 찍은 드라마에서는 경찰 이었고 형이 제가 외계인이었습니다. 외계인? 외계인 공주요. 외계인 공주? 네. 네. 잠깐만 외계인도 이상한데 공주도 왕자 아닌가요? 어 공주였어요. 공주면 남남 커플이 아니잖아요. 이제 외계에는 그런 설정이 없는 네. 남녀의 설정이 없는. 네 맞아요. 한번 보여주시죠. 외계인이 취업 비자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 외계인 아니고 외국인. 아, 저기 공주야? 공주네, 공주. 아, 저기 외국인. 외국인. 외계인. 외국인 아닙니다. 외계인. 외계인입니다. 가만봐요. 또 제복 입으니까 또. 목을 잡고, 뒷덜미를 잡고. 드라마를 보면 저 설명이 충분히 가능한 거 네, 그럼요. 연기를 진짜 잘하신다. 아니 저 연기가 이게 조금이라도 선을 넘고 오버하는 순간 저건 연기라는 게 딱 티가 나거든요. 맞아. 이거는 최대한 눌러서 그냥 평소에도 내가 그냥 이렇다는 걸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특히 QC가 그걸 되게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드라마를 출연하기 전에 고민했던 점은 없었습니까 두 분 다? 저는 처음에는 이거 처음 내가 하는 장르의 작품인데 좀 약간 고민도 됐는데 잘할 수 있을까 했는데 꿈이 또 배우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내가 소화해보자. 처음에는 살짝 망설였었는데 그냥 뭐 해야 되는 일이고 배우로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도전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BL 연기를 하는 거를 이제 부모님은 아실 네, 계실 거 아니에요? 뭐 반응이 어떠셨나요? 저희 부모님은 그냥 하는 일이니까 잘 하고 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원래 하고 싶었던 게 연기니까 최선을 다하고 와라. 네. 우리 디온 씨가 부전공이 뮤지컬이에요? 와. 네, 뮤지컬을 조금 배웠습니다. 아, 그래요? 뮤지컬 배우 같은 느낌도 딱 들고 지금 오. 이 순간 오.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오, 예. 발성이 쩌렁쩌렁 하시네. 우리 큐씨는 시종일관 그렇게 쳐다보고 계시네. 아우, 예. 잘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반면에 큐씨는 혼자 있을 때 춤을 좀 이렇게 추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진짜? 뭐 특별히 뭐 춤을 잘 추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집에서 혼자 노래 틀어놓고 청소하면서 막 이렇게 막 춤추고 이런 거였었어요. 네. 아, 그래요? 저 춤을 외운 게 신기한데? 저걸 어떻게 외웠어? 지금 기운이 없으신 건가? 아니 곧 쓰러지실 건데 바카스라도 하나 드릴까요? 아니 좀 연약해서 안아주고 싶네. 아니 확실히 그 모성애를 자극시키네. 그러니까. 야. 와 이런 춤은 처음 봤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뭐 이걸 무슨 이걸로 아이돌 실제로 다이너마이트를 몸에 100개 감고 있으면은 긴장돼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야 쳐. 너 괜찮다고 쳐. 이게 조금 있어 터져. 그래서 춤과 노래 너무 못해가지고. 아니 혼자서도 정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추시는 거예요? 혼자 신나가지고 저희 집에 고양이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를 이제 그 관객 삼아서 춤을 추고 있어요. 아~ 대단했어요. 아니 또 두 분이서 또 커플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저희한테 뭐 추천해 주실 콘텐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아 이제 저희가 둘이 한 커플 요가인데요. 와 커플 요가? 네. 네. 남주끼리 해보니까 색다른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 또 그래요? 쉽지 않은데 그거? 맞아. 남녀가에도? 어머! 어 뭐야? 진짜? 저렇게 해도... 저거 스트레칭 위주로 하는구나. 우리 이... 이거는... 다리 먼저 올리고 해야 돼. 손을 안 잡고 다리 먼저 올리고. 아 이렇게? 오. 네 맞습니다. 아, 지. 다리에 회. 아니, 쥐가 나. 이거 컨텐츠라는데 쥐가 또 나요. 오랜만에 해 가지고. 맞아요. 뒤로 서서도 하나요? 오. 아니, 두 분도 처음 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 네? 말고 약간 아니, 좀 난이도 있는 어, 그래요? 자세가 좀 재밌고 그 자세를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직접 보는 게 빠르지? 네. 어머 뭐죠? 어머 하나 둘 셋. 와 그런 거? 네. 내려가진 않죠? 얼굴 깎이기. 아 이게 뭐죠? 아 이거는 혹시 저희랑 같이 해보고 싶으신가요? 아니요. 여기 또 아니요 아니요. 인터넷도 인터넷도 왔으니까. 아 그쵸 인터넷 열심히 해야죠. 아 저희 큐랑 한번 누워야죠. 뭐 제가 누워요? 네. 누워주시면 잘하실 것 같은데. 저희 다리를 잡아주시면 돼요. 아 잠. 자 내려갑니다. 자 내려갑니다. 아니 내려가 내리세요 승규 씨. 내려요. 내려요. 아
내려야지. 제가 안 내려. 아니, 힘이 없어가지고 이거 굽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네요. 아 이거 그리고 이거는 제가 혼자 코어 운동할 때 하는 건데 좀 약간 고난이도. 예. 잠깐 매트 좀 치울게요. 매트야. 뭐 하시는? 매트 때문에. 아, 매트 때문에. 우와! 우와! 아니야, 옷은 무슨 체력하시는 분 같이 나오셨어요. 아 근데 이게 안 되는데 이게? 팔이 짧아서 그런가? 안 되죠. 아 저도 군대 있을 때까지는 했는데. 안 돼, 안 돼. 야, 야, 와 이거는 지금은 안 돼. 야, 야 이거 안 돼. 팔이 기시네. 이게 허리 힘이 좋아야 돼가지고 허리가. 허리 나쁘지 않은데. 알겠습니다. 이거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와. 매일 새로운 ENA.